네, 경제 판독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편출입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또 우리 시장에는 수급적으로 어떤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지금 뭐 대충 예상되는 편출입 종목들도 나온 것 같고요. 전반적인 윤곽을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뭐 MSCI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MSCI 모건 스탠리 그 컴포즈 인덱스 해가지고 이제 MSCI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지수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추종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들, 인덱스 펀드들로 하여금 이 시장, 이 지수를 추종하게 따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펀드는 크게 한 두 종류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공격적인 펀드와 수동적인 펀드. 근데 공격적인 펀드와 수동적인 펀드의 통상적인 금액의 비중이 2대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펀드를 가입을 해 있다라면 통상적으로 패시브 펀드에 많이 가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으셨다라면 액티브 펀드로의 어떤 그 권유도 투자 권유도 분명히 받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패시브 펀드는 소위 말해서 인덱스를 쫓아간 지수를 추종하는 그렇다라면 지수를 추종한다라면 지수 내에 편입이 되어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고 이 부분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지금 MSCI 그 리밸런싱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려는 대표적인 이벤트 드리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MSCI 1년에 총 4차례 정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편입 종목군들을 변경을 하죠. 반기 리뷰와 분기 리뷰 두 가지는 아니게 되는데 반기 리뷰는 5월과 11월 이번이 11월이니까 반기 리뷰에 포함이 됩니다. 반기 리뷰에는 사실상 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종목의 교체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분기 리뷰는 2월과 8월 1년에 총 4차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일 우리 시간은 내일 모레입니다. 아침 새벽 MSCI 지수 내에 신기로 편출입되는 종목군이 발표가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 달 말일입니다. 30일부터 실질적으로 지수 내 반영이 시작이 된다.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일 날 발표가 되고 30일부터 실질적으로 MSCI 지수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 종목군들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전에 패시브 펀드들은 거기에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들을 빨리 교체를 해서 변경을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편출입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군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사실상 시장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보다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 30일까지 충분하다라는 부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발표가 있고 지수 편입까지는 또 시간이 그 사이에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보통은 생각하기에는 발표 이전에 수급의 변동이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때는 관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그 지금 말씀 제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해서 시장 내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CS2021, 그러니까 가전전나 박람회가 며칠 있다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예상되는 어떤 뭐 산업이나 뭐 관심 이제 테마나 이런 것들이 미리 오르게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다라면 어떤 그 사건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수급을 기반한 그러니까 외국인 글로벌 펀드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겠죠. MSCI 리밸런싱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러면 수급 활용이라는 전략에서 사실상 다른 이벤트 드리븐 전략과
차별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중간 경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신규 편입 종목 12일 날 이제 발표가 되죠. 사실상 그 아직 예상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펀드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상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리 개인이나 액티브 펀드들이 미리 선취매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패시브 펀드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12일 날 발표된 이후에 그리고 그게 어떤 날 날짜의 기준 자체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유통 주식이랄지 시가총액이랄지 이런 그 기준점에 의해서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예상만 하는 것 뿐이지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 자금. 사실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2일 새벽 우리 시간 발표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게 되면 또 이를 노리고 당연히 수급 개선이 나타날 테니까 이를 노리고 액티브 자금들도 동반 유입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고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시장 내 우리 한국 지수 내 편입이 되어지고 편출이 되어지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전략을 알파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 플레이. 무슨 얘기냐면요.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해서는 액티브 펀드 입장에서는 선취매가 가능하죠. 근데 펀드 입장에서는 또 편출이 되는 종목은 네. 공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출이 된다라는 얘기는 인덱스 펀드 내 자기 펀드 내 그 비중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천천히 팔아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0이 되기 전에 미리 공매도 공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편입과 편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편출까지는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를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나도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그렇죠. 않았다라는 네네. 말씀입니다. 지금 요즘 사실 수급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 정기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지수가 이제는 이머징이 아니라 선진국 지수에 네.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MSCI 지수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펀드들이 추종을 하는지 뭐 FTSE 지수도 있습니다. 네. Financial Times의 FTSE 지수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MSCI 지수 내에 한국 이머징 마켓 지수 MSCI EM 지수가 있고요. 이 속에 MSCI 한국 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우리와 가까운 이런 부분 작은 규모를 좀 생각을 해보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EM 지수에 편입이 되어 추정을 하고 있는 자금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2,300조 원 정도, 네. 그 2조 달러 정도 되죠. 2조 달러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그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네. 예, 1.8조 달러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규모가 얼마나 그렇죠. 크신지 알 수 있으시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한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추종을 하는 자금은 약 한 73조 원에서 74조 원 정도 가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이유, 이때까지는 사실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 12일부터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요즘 그냥 네. 좀 지지부진하고 특히나 뭐 디커플링 양상도 그렇죠. 상당 부분 안타깝게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입의 어떤 그 진행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경험적으로 따져봤더니 편입, 과 편출 직전 30일 따져봤더니 지수 대비해서입니다. 지수 대비해서 시장 수익 상대 수익률이 39%나 높이 있더라. 이 부분은 지수 대비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이거 그만큼 수급이 받쳐준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 꼭 좀 주목해 두시고 지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신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신규 예상 편출입 종목. 일단 LNF가 있고요. FNF, 그다음에 일진 머테리얼스, 카카오 게임스, 크래프톤이 있다라는 부분. 편출 예상 종목엔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좋지 않은 회사라서 편출이 절대 아닙니다. 유통 주식이 작아서.
유통 주식이 작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편출 예상 종목군으로 휠라홀딩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신세계나 시제는 조금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제를 대회한 휠라홀딩스나 신세계나 제일기획이나 대우조선해양 펀더멘탈이 나쁜 기업이 절대 아니다. 다른 기준, 유통주식수의 기준,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편출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하지만 편출 예상 종목군들도 수급 상황 그다지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MSCI 지수 변경을 앞두고 과연 이게 우리 시장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예상되는 편출의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는 12일이면 MSCI 지수 정기 변경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오는 30일부터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편입 편출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종목들 집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입니다. 11일이면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출시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매출액은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성장률로 차별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10월 말에는 미국의 콘솔 소프트웨어 기업 언론 월즈를 인수했는데요. 내년에는 자체 콘솔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코톨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콘솔 기업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콘솔과 더불어서 회사 중장기 사업 다각화 방향은 IP 사업입니다. 이 펍지 유니버스를 중심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스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영상화하는 것을 콘텐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언론 월즈 M&A 이후에도 순연금 4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규모 제작사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내년에 개최되는 중국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자, 크래프톤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LNF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시장의 성장 기울기는 전기차 시장보다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지역별로 봤을 때 앞으로 5년간 중국이 21%, 중국 이외 지역이 29%로 중국 이외 지역의 성장률이 더 가파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용자 기준 유럽과 미국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F는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LNF 양극재 생산 능력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공장 투자를 통해서 2025년 20만 톤 규모로 예상됐던 생산 능력이 25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NF도 시총 10조 원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편출이 예상되고 있는 신세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3분기보다 307%나 급증하면서 10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1000억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명품 중심의 전략과 발빠른 리뉴얼로 주요 점포들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외형 성장과 내신 모두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앞으로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내년에는 광주 신세계 실적 연결 반영, 대전 신세계 손익 분기점 시연이 추정되면서 더욱더 좋은 실적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전환이 가능할지 수급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MSCI 정기 변경, 편출, 편입 예상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네, 특히 편입 종목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섹터들이 많이 보입니다. 게임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FNF까지 이렇게 다성 종목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확실히 좀 어떻게 앞으로의 수급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수급 개선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수 변경에 실제로 그 MSCI 한국 지수 내 편입이 된다라면 일단 외국인들부터 상당 부분 펀드부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는 편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패시브 펀드들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펀드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액티브 펀드에만 이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담아왔었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30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긍정적인 종목들의 어떤 그 수급 상황 그리고 종목군들의 편입 상당 부분 이제는 본인의 펀드에 가입 이거 그 저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근데 통상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이제 그 다른 증권사의 어떤 그 자료 리서치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루 1일 거래량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어야 되는 그 비중만큼 네. 편입이 되어야 하는 그 금액을 따져봤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5천억과 1,600억, FNF가 1,500억가량, 카카오가 1,400억가량. 근데 이 그림이 결국 5천억 원이다라는 신규 자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림은 지금 현재 일간 거래량, 평균 일간 거래량 대비해서 네. 5, 6배에 이르더라. 그 5, 6배 이상이 지금 추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 예를 든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지금 20일, 과거 20일 평균, 일평균 거래량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상당 부분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점 꼭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단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편출 종목.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지만 절대 패시브 펀드에서는 나가지만 액티브 펀드에는 여전히 잔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양호하다라면 편출 종목들도 꼭 버려야 할 주식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사를 통해서는 LNF와 지금 FNF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보니까 왜 FNF는 거의 황제주를 앞두고 있네요. 외국인들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LNF도 8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도 함께 그 수급이 들어온 네네. 말씀하셨죠. 그 네네.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패시브 펀드는 아직 그렇죠, 들어왔다는 그렇죠. 얘기가 아닙니다. 액티브 펀드들이 미리 선취매를 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들도 사실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면 계속 끌고 가도 좋다라는 네네.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아 사실 요즘 근데 시장이 가장 투자자분들이 걱정인 게 디커플링.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가는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면 이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네요. 사실상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의 개선 여지가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사실상 오늘 제가 MSCI 리밸런싱을 이 꼭지로 들고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결국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미 간 디커플링 양상이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여기에 사실은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디커플링의 양상이 지속이 될까?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9월 말 대비해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한 달 열흘 동안에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죠. 하지만 우리 증시는 지지부진. 미국 증시는 10%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오히려 한 4%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는 증권시장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미국은 소비 기반이 상대적으로 높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공급망 어떤 그 불확실성도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연말 소비나 전반적인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 중국발 리스크까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그를 근거로 해서 디커플링이 났다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상 이번 광군제 이제 내일이면 끝나죠. 그렇죠. 예, 내일 12시면 마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아마도 기점으로 해서 미중 간 이제 디커플링 양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소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에 관심을 보인다라기는 중국의 광군제의 소비가 만약에 실망스럽다라면 디커플링이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광군제에 대한 소비 통계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 디커플링 해소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 변동성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